그럼 탈락 후보가 되신 홍진호씨, 생명의 징표가 없는 플레이어 중에 데스매치에 붙을 상대를 선택해 주십시오. 네, 오늘 참 데스매치 상대를 찍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날인 것 같아요. 정말 많은 고민을 했고 미리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제가 오늘 데스매치를 같이 할 상대는 김구 같습니다. 김구 같습니다. 홍진호 씨와 김구라 씨가 데스매치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잠시 후 최종 탈락자를 가리기 위한 데스매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배의 선택이었고 어쨌든 뭐 마음이 오늘은 썩 좋지 않네요. 매주 안 좋았지만 사실 뭐 남 탓하기보다는 제 탓이죠. 오늘 좀 씁쓸하네요. 일단 사실 제가 그 전부터 제가 데스매치를 갈 경우에는 무조건 구형을 뽑을 거다 그래가지고 뭐 싸워보자 뭐 그런 생각에 구형이 너무 강적이라 좀 무섭긴 해요. 6라운드 메인매치에서 탈락 후보가 된 홍진호 씨와 홍진호 씨에게 지목된 김구라 씨의 데스매치를 진행하겠습니다. 홍진호 씨가 보유한 가넷은 6개, 김구라 씨가 보유한 가넷은 5개입니다. 데스매치에서 살아남은 플레이어는 총 11개의 가넷을 갖게 될 것이며 진 플레이어는 6번째 최종 탈락자가 될 것입니다. 6회전 데스매치는 인디언 포커입니다. 이마에 붙이는 거 아니야? 인디언 포커는 포커 게임의 일종으로 더 큰 숫자 카드를 가진 플레이어가 배팅된 칩을 모두 가져가는 매우 간단한 룰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게임은 포커페이스와 고도의 심리전이 승부의 결정적 요소가 될 것입니다. 인디언 포커는 1부터 10까지의 숫자 카드가 두 세트씩 들어있는 총 20장의 카드로 진행됩니다. 딜러가 20장의 카드를 섞은 뒤 한 장씩 뒷면이 보이도록 두 분 앞에 놓을 것입니다. 두 분은 카드를 확인하지 않고 상대에게 앞면이 보이도록 자신의 이마에 붙입니다. 다시 말해 자신의 카드는 상대 플레이어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마에 카드를 붙이고 나면 기본 배팅으로 칩을 한 개씩 내고 선 플레이어부터 배팅을 시작합니다. 두 분은 상대의 이마에 공개된 카드를 단서로 원하는 배팅을 할 수 있습니다. 칩의 개수 역시 제한이 없습니다. 배팅에는 세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첫째, 상대가 배팅한 칩과 같은 개수의 칩을 배팅. 이때는 배팅이 그 즉시 종료되며 두 사람이 카드를 공개합니다. 둘째, 앞서 배팅된 칩보다 더 많은 칩을 배팅. 이런 경우에는 카드를 공개하지 않은 채 배팅을 계속 이어갑니다. 셋째, 배팅을 하지 않고 게임을 포기. 이때는 무조건 상대방의 승리로 게임이 종료됩니다. 하지만 게임을 포기한 사람의 카드가 가장 높은 숫자인 10카드였다면 페널티로 칩 10개를 상대방에게 줘야 합니다. 만약 두 플레이어가 같은 숫자의 카드를 가지고 있다면 배팅된 칩을 걸고 다음 판으로 넘어갑니다. 한 명의 플레이어가 칩을 모두 다 잃으면 게임이 종료됩니다. 인디언 포커에 사용할 배팅 칩은 자신의 가넷을 칩으로 교환해서 마련하셔야 합니다. 가넷 하나당 칩 5개로 교환해드리겠습니다. 물론 게임이 종료되면 다시 가넷으로 교환해드리겠습니다. 게임 도중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딜러에게 질문해 주십시오. 그럼 잠시 후에 6회전 최종 탈락자가 결정될 데스매치를 시작하겠습니다. 아, 일단 홍진호 씨가 선택을 해. 먼저 가넷 뭐 빌리셔야 되고 막 하잖아. 저는 풍영한테만 좀 몇 개 빌릴 거예요. 네. 나 그러면 4개만 빌려줘. 10개로 하긴. 진호야, 너 빌릴 거야? 네, 4개 빌리려고요. 어, 난 안 빌린다. 네. 둘 하나씩이라도 주는 게 맞는 거 그러니까 좀 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제 거 빌려드릴 거예요. 안 빌려, 나. 응? 안 빌려. 그래도 미천이 있어야 그... 너. 빌려주는 거예요? 네. 세 개? 지기만 해. 꼭 이겨가지고 갚을게요. 지기만 지금 끝까지 쫓아. 형이 무조건 이겨야 돼. 아니, 많은 사람이 무조건 이건 유리한 거니까. 어차피 난 4개를 공짜로 아까 얻었으니까. 아니야. 내가 그럼 이긴 대로 보장이 없어. 지금 근데 많은데? 5개 갖고 가려는데 네가 그렇게 빌리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나를 빌려줬는데 이건 내가 봤을 때 룰이 아닌 것 같아. 뭐 하는데 또? 나 안 받는다고 했는데 나 이렇게 많어. 근데 네. 할래? 나 5개, 6개. 개수는 상관없어요, 저도. 나 5개, 6개. 다 같이 가. 됐어. 이렇게 하고. 그럼 이거랑. 아니, 너도 6개 갖고 나 5개 갖고 하자고. 네, 그렇게 하자고. 그래, 그렇게 가. 그리고 이거 같이 가. 어. 뭐 이렇게 뭐 서로 뭐 목숨 걸고 그렇게 하냐. 여기서 정정당당하게 하면 되지. 아니, 여기서 또 뭐. 아니, 나는 솔직히 이렇게 가려고 그랬는데 네가 너무 많이 꼬우니까 얘네들이 나 자발적으로 준 거야. 왜냐면 너무 게임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내가 딱 5개 하고 너 6개 갖고 가. 네, 그래요.
분들을 먼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들어서. 숫자가 높으신 분이 선플해 드립니다. 네. 홍진아 씨부터 배팅을 하겠습니다. 그럼 하나 봐야 되나? 네, 기본 배팅은 칩스 한 개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요? 네, 그럼 홍진아 씨부터 카드를 드리겠습니다. 카드를 이마에 붙여주십시오. 하나, 둘, 셋. 제 숫자 좀 높나요? 글쎄, 나는 그냥 빨리 끝내려고 그래. 아, 뭐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난 조금 맞습니다. 응. 이번엔 저도 야, 이 자리에서 너를 안 만났어야 됐었어. 저도 좀 아쉽습니다. 오늘 만나가지고 너의 어떤 그런 기대는 높이 평가해. 네. 공약으로 나를 걸었다고 하는데 근데 네. 사람들이 납득이 갈 겁니다. 이제 간에 제일 없는 분들끼리 붙어가지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오케이, 몇 개? 두 개 왔습니다. 홍준 씨, 네. 네. 최소 두 개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나는요, 두 개 받고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몇 개까지 있어요?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자, 두 개 남았어. 열여섯 개 배팅하셨습니다. 홍준호 씨. 그렇죠. 죽던가. 죽겠습니다. 오케이. 네, 너무 무섭네요. 홍준호 씨, 카드를 오픈해 주십시오. 오케이. 가져가십시오. 그냥 죽으려고 하니까. 난 작전이 죽는 거야 그냥 내가. 너무 무섭네요. 그럼 야 죽으려고 하면 무서울 거 없다 진짜. 와. 네 카드를 이마에 붙여주십시오. 네. 하나 둘 셋. 자 하나 셋. 넷. 자 나란 씨 두 개 외쳐주셨습니다. 홍진호 씨 두 개 다섯 개도 하겠습니다. 네 홍진호 씨. 두 개 응하시고 다섯 개 배팅하셨습니다. 김구라 씨? 몇 개 있냐? 저는 형님보다 좀 많은 것 같아요. 내가 다. 내가 다. 네, 그럼. 인디언 포커는 칩 카드를 들고 포기하면 페널티로 칩 10개를 내야 합니다. 뭔가 심리적으로 압박을 하고 있는데 고민해도 돼요? 네. 고민해. 죽겠습니다. 홍진호 씨 포기하셨습니다. 카드를 오픈해 주십시오. 네, 홍진호 씨는 칩으로 네. 포기하셨기 때문에 10개의 칩스를 더 정글하 쉽게 드리십시오. 게임이요. 정말 무서운 게임인데요. 안 하셔도 돼요. 죽겠습니다. 뭘, 왜 죽어? 저 죽었어요. 네. 죽겠습니다. 죽겠습니다. 죽었으면 죽겠습니다. 경험 없으신 것처럼 되게 잘하신 잘하시는. 아니 근데 나는 근데 내가 뭐 이게 승부에 연연 안 해서 그래. 붙여주십시오. 하나, 둘, 압박감이. 셋. 홍진호 씨부터 받아가십시오. 저 죽겠습니다. 죽겠습니다. 포기하시겠습니까? 포기하셨습니다. 김구라 씨 포기했습니다. 카드를 오픈해 주십시오. 포기하셨기 때문에 10개의 칩스를 주십시오. 왜 그렇게 쉽게 되냐? 제가 이래가지고 좀 준호수를 많이 하나 봐요. 마지막 결정이 없어요. 아 정말. 확실한 것만 가려는 그게 있어가지고. 아, 그러면 안 되지. 네, 김구라 씨 두 개 배팅하셨습니다. 죽었습니다. 포기하셨습니다. 김구라 씨 승리입니다. 형님 잘 나와요. 네, 카드를 이마에 붙여주십시오. 네, 저요? 형님 네, 하면 됩니다. 배팅하십시오. 다이, 다이. 도신이야. 뭐야? 아, 뭐 하시는 분이야? 야, 도신이야. 도신. 아, 위에 뭐 달았어? 형님. 홍진호 씨 승리입니다. 장난 아니신데요, 저기. 이제 이번에 구라 형이 높은 숫자가 나오면 이번엔 게임 끝이야, 이제. 홍진호는 가. 네. 홍진호는 뭐랄까 잠깐 넋이 났나봐요. 넋이 났나봐요. 갑자기 침이 막 사라지는 거예요. 큰 산처럼 딱 보스처럼 계시니까
이런 시스템이 저하고는 너무 좀 안 맞는 것 같아가지고 이걸 깨고 싶었거든요. 네, 빨리 그냥 승부수 띄울게. 아니에요. 천천히 하세요. 네. 김원 씨 비팅해 주십시오. 나는 뭐 기본 이제 두 개 갖고 있는데. 네, 두 개 비팅하셨습니다. 저는 올인하겠습니다. 올인하겠습니다. 네? 나도 받을게. 네. 홍준 씨 칩스가 더 이상 없기 때문에 네. 카드 오픈하겠습니다. 몇 개니? 홍준 씨 승리입니다. 네. 칩스를 다 가져가 주십시오. 네, 한 개만 하겠습니다. 홍준 씨 하나 비팅하셨습니다. 나 죽어요. 홍준 씨 포기하셨습니다. 홍준 씨 승리입니다. 네. 카드 오픈하겠습니다. 네. 아이, 아이. 아우, 아우. 야, 이런 기분이었구나. 팬이기 때문에 10개 칩스를. 10개. 네, 10개입니다. 네, 기본 배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카드를 이마에 붙여주십시오. 하나, 둘, 셋. 손질을 씹고 붙여주십시오. 저는 똑같이 하나 하겠습니다. 네, 홍준 씨 하나 배팅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10개 줘. 10개 줘요? 네, 10개 배팅하셨습니다. 저는 전부 넣기 쓰는 거, 전부 넣기 쓰는 거. 맞아, 아빠. 네. 자. 홍준 씨. 아, 이거 내 거 같아. 내 거 같아. 네, 이제 카드를 확인하겠습니다. 자, 네. 숫자가 이제 그 1부터 10까지 두 장씩 있으니까 20장 있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숫자를 다 외웠고, 다 외웠거든요. 고생하셨습니다. 사료를 봐라. 김원아 씨, 칩스를 다 잃으셨기 때문에 예. 게임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아쉽네요. 아쉽긴 아쉽는데 너무 돋보이면 모난 돌 정 맞는다 뭐 이런 얘기처럼 중용이 중요한 것 같아. 적당히. 탈락하신 김구라 씨는 명찰과 가넷을 반납해 주십시오. 가넷을 아까 줬고요. 명찰을 반납할게요. 사무나 고생했다. 야, 야, 멋지게 살아나 뭐 이런 시도 전화 좋았어. 이제 오케이. 그럼 탈락 후보가 되신 김풍 씨, 생명의 징표가 없는 플레이어 중에 데스매치에서 겨룰 상대를 선택해 주십시오. 데스매치 처음 가게 되면은 그렇더라고. 아 진짜 미치, 아 진짜 미치겠는데? 저번 주에 되게 힘들었어. 아 마음속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싹 사라져. 그리고 다시 아 누구라지? 막 이렇게 되는데. 제가 지나가면서 어깨에 손을 얹을게요. 뭐야? 알았어, 알았어. 박은지 씨, 박은지 씨, 저랑 한번 갈까요? 나 왜? 아니 그냥 박은지 씨랑 한번 게임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싫은데? 아 그래요? 그럼 잠깐만. 누구라지? 아 그럼 내가 있어. 그럼 누구? 박은지 한번 해요. 괜찮아요. 아 싫어요. 정말 그렇게 싫어요? 네. 자, 진행해 주시죠, 자. 김풍 씨와 박은지 씨가 데스매치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잠시 후 최종 탈락자를 가리기 위한 데스매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전 데스매치는 인디언 포커입니다. 선 플레이어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픈해 주십시오. 박은지 씨 부릅니다. 김풍 씨, 저 이기면은 꼭 1등 하세요. 하나, 둘, 셋. 네, 우선 박은지 씨부터 배팅하시면 됩니다. 김풍 씨 하나 배팅하시고 추가 배팅 있으십니까? 네, 하나 더 배팅하셨습니다. 박은지 씨 배팅 안 하셨습니까? 네. 네, 그럼 카드를 확인하겠습니다. 네.
예, 박은진 씨가 포기하신 겁니다. 어? 왜요? 배팅 기본 배팅 따라서 하나를 안 가게 되면은 아, 그래요? 거예요. 예. 혹시 당황하셨나? 아, 모르니까 또. 배팅을 안 하시게 되면 그냥 포기하시는 걸로 우선 지는 거예요. 아, 근데 어차피 그래서, 예, 어차피 지금 카드를 오픈했을 때 지금 우선은 김풍 씨가 이겼으니까 가져가시는데요. 다음부터는 기억해야 될 게 하나 추가를 하시면 추가 배팅을 가주셔야 되고요. 만약 김풍 씨가 추가 배팅을 안 하시면 그냥 오픈을 하겠습니다. 처음에 앉아가지고 딜러분이 설명해 주는데 전혀 지금 뭐 게임 룰에 대한 막 그게 없는 부분을 보면서 박은지 씨 정도면은 괜찮겠다. 김풍 씨부터 배팅하시면 됩니다. 두 개 배팅하겠습니다. 네, 김풍 씨 두 개 배팅하셨습니다. 은지 씨. 저도 두 개 할게요. 네, 두 개 배팅하셨습니다. 오픈해 주십시오. 하나, 둘, 셋. 두 분은 무승부입니다. 지금 게임은 다음 게임에 이기신 분이 칩스는 다 가져가게 되겠습니다. 같은 숫자가 많이 나와 오늘은. 꼴찌도 같은 숫자고. 이거는 고도의 집중력과 운. 전 운을 믿어요. 하나, 둘, 셋. 김풍 씨부터 배팅하십시오. 한 개 더 배팅하겠습니다. 네, 김풍 씨 하나 배팅하셨습니다. 박은지 씨. 이거 이상은 못하는 거예요, 제가? 더 많이 가셔도 됩니다. 하나에 응하시기만 하면 되고요. 추가 배팅을 더 많이 가셔도 됩니다. 그럼 지금은 제가 걸고 싶은 만큼 걸어도 돼요? 네. 그럼 내가 거기 따라가도 되고, 내가 거기 더 걸어도 돼요? 네. 내가 지금 10이야. 근데 내가 제가 9라고 해서 내가 죽잖아? 그럼 10개를 뺄게요. 왜? 내가... 야, 그거는 여기 규칙이 그래. 자, 반대로 상대 카드가 10이잖아. 그럼 일단 여기서 생각해. 질러버릴까? 왜냐면 죽으라고. 하나 걸거나 이러면은 아 내가 높구나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그때 만약에 한 세 개를 걸어. 그럼 이제 자기가 쫄아. 그러면은 그걸 죽잖아? 죽겠습니다. 그럼 그게 이제 열 개를 뺏어. 별로 안 좋은 게 나왔나 본데 내가? 내가 뭔지 모르니까 지금. 그러니까요. 네, 애매한 숫자가 나와서. 아니 좀 걸어주세요. 아휴 빨리 끝내고 싶다. 나 뭐 오래 살아서 보여. 다 배팅할게. 다 배팅할게. 결국은 저렇게 되는 거야? 박은지가 저렇게 순진한 줄 몰랐어요. 저는 정말 한 4회쯤 떨어질 줄 알았어요. 브라 오빠가 그랬잖아. 박은지 3, 4회 때 힘들다고. 네. 4회 정도에 떨어질 줄 알았는데 상대가 좀 막 7, 8 나와도 일단 죽을게요 이거 잘 안 하고 코를 냈어. 왜냐면 내가 죽었다가 내가 10이어가지고 10개 죽은 게 두 번인 거지. 그렇지. 그 형도 좋고 그 형이 크거든. 그런 경우가 은근히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일단 코를 하고 상대 얼굴 보는 거지. 봐가지고 날 죽이려고 하는지 자기 폐가 좋아가지고 레이스 하는 건지 그걸 잘 판단해가지고. 박은지 씨는 39개 추가 배팅 하셨습니다. 나 이 룰도 잘 몰라. 박은지 씨 캐릭터가 그동안 같이 해보니까 막 대범하게 막 지르고 이럴 만한 캐릭터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39개의 김풍 씨가 응하셨습니다. 박은지 씨의 칩스가 없기 때문에 오픈하겠습니다. 카드를 오픈해 주십시오. 하나, 둘, 셋. 아직 승리입니다. 다 가져가 주십시오. 네, 그럼 박은지 씨부터 배팅하겠습니다. 네, 박은지 씨 3개 배팅하겠습니다. 오픈해 주십시오. 네, 두 분 무승부입니다. 마지막으로 카드를 한 장씩 드리겠습니다. 네, 김풍 씨 승리입니다. 가져가 주십시오. 부진다 않고. 칩스를 가져가 주십시오. 네, 기본 배팅 부탁드립니다. 지금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지 막 생각이 드는 거 있잖아. 머리가 너무 복잡해지고 힘들고 사람을 상대하는 게 너무 피곤한 것 같아요.
포기입니다. 포기입니다. 네, 카드를 내려놔 주십시오. 김봉 씨가 포기하셨습니다. 박은지 승리입니다. 김봉 씨가 칩스를 모두 잃었기 때문에 박은지 승리로 오늘 게임은 정리되었습니다. 중요합니다. 아, 힘들다. 처음 경험을 봤는데 어려워요. 탈락하신 김봉 씨는 명찰과 가넷을 반납해 주십시오. 수고 많았어. 알았죠? 오늘 게임은 여기까지입니다. 실전에서 살아남은 여섯 분의 플레이어 여러분, 편의점 게임에서 뵙겠습니다.